네, 한국 안에서 더큰 사랑을 받았으면 하는 한복입니다. 오늘 한복과 관련한 두 분의 아주 기상천외한 종목을 공개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사실 오늘은 추천이라기보다는요, 그좀 각성하고 이런 것도 좀 아이디어 차원에서 좀 말씀드리고 와. 싶어요. YG 엔터테인먼트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사실 보면 아이돌을 이용한 한복 마케팅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얼마 전에 유튜브에 검색을 해보시면은요, 아이돌 한복 패션쇼가 열렸거든요. 근데 이미 실제로 보면 특히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요, 화장품 사업에 이번에 진출해서 중국에 들어가죠. 아시겠지만,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은요, 젤모지랑 합작 법인을 만들어서 이번에 빠르면 올해 안에 론칭을 합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는 거죠. 저는 이것을 예를 들어서 2NE1이면 2NE1, 빅뱅의 GD 이런 친구들, 뭐 예를 들어 CL이나 박산드라 이런 친구들, 국민지 이런 애들이 한복을 입고 나와서 뮤직비디오도 나오고요. 요즘 보면 뮤직비디오 따라하는 거 유행하잖아요. 그래서 한복 입고 이런 이 친구들 파티하면서 오늘의 드레스 코드, 한복 파티 이런 거 하면 전 세계에서 젊은 친구들이 한복에 대한 관심이 폭주할 것 같아요. 특히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이번에 YG 양현석의 동생 양민석 씨가 대표인데 이번에 대통령 순방 중이거든요. 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아이디어 종목이었고요. 자, 이규찬 기자 공개해 주세요. 네, 저도 LG 패션에게 제안합니다. 네. 헤지스, 사실 영국의 뭐 브리티시 캐주얼이라고 해서요, 조정팀 의상을 가져와서 만들었어요. 근데 네. 사실은 영국 게 아니에요. LG 패션 혼자 만든 거예요. 아. 그러니까 우리 건데, 무한도전의 조정편을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조정이 어떤 건지 알려주면서 팔았거든요. 그걸 왜 한복에 못합니까? 그러니까 똑같이 이렇게 문화 마케팅에서 우리 한국 브랜드, 우리 오리지널을 해외에 알리는데 LG 패션이 이 역량을 쓰면 좋겠다. 이런 관점에서 제안하려고 오늘 골랐습니다. 해외 브랜드 같이 우리 브랜드를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우리 브랜드를 좀 해외에 알린다. 너무 좋으네요. 저는 오늘 박근혜 대통령의 이렇게 흉내도 내봤지만 이렇게 따라해봤는데 너무 영광이었고요. 두분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떠셨는지요? 아,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떠셨는지요? 아, 저는 아유 오늘 이 노란 저고리 저는 어릴 때 사극에서 본 이후로 처음 봅니다. 네.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복이 나오는 거를 약간 좀 옛날 것 같아서 드라마 한복 나오면 잘안 봤는데 네. 생각을 바꿔야겠습니다. 한복에 대한 글로벌 선복이 되자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여러분 한복과 관련한 오늘 시청 소감과 더불어서 여러분들 딱한 종목 생각나는 것 아니면 두 분에게 한 표씩 주세요. 저에게 주셔도 되고요. 자, 여러분 내일은 무슨 날이죠? 수능이죠, 수능. 아, 수학능력시험이어서 주식시장도 1시간 늦게 개장을 해요. 하지만 빅머니는 11시 30분에 똑같이 여러분들을 뵙는데 수능과 관련한 이벤트로 뵙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